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연비 좋고 정말 요새 문의가 많은 토요타의 프리우스 1.8 등급의 차량이고 2015년식 8만 2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흰색 바디라인에 생김새도 우주선처럼 생김새가 너무 특이하고 그 해치백 모양이 너무 유난히 더 돋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엠블럼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특이하지만 좀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정말 장고장이 없기로 유명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관리 상태가 너무 완벽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문콕, 장기스 그런 게 아예 없는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남아있고 거의 90% 정도 돼요.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 15인치로 되어 있고 타이어 힐 엄청나게 깔끔합니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만 조금 미세한 장기스 거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조금 미세한 장기스 있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네. 앞쪽 타이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네 개 다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 힐? 뒤쪽 힐은 완벽해요. 까지거나 막 긁히거나 그런 흔적이 아예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진짜 우주선 모양 같아요. 우주선 모양 같아서 슉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슉 짜잔!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전체적인 색깔이 회색 바탕이에요. 그래서 뭔가 차량이랑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어울리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위에 이 대도 있다는 거 이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열면 여기 청소 용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매트 들어있고 여기 삼각대 알맞게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넓네요. 넓고 그리고 이거를 빼면 6대4 폴딩이 돼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양쪽에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길다란 테일램프 네 완벽하죠. 되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찍어주시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무콕 반지도 차량이랑 이렇게 너무 어울리는 거를 예전 차주분이 이렇게 해놨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열 공간 보실 텐데 2열 공간에 그 시트 안에 시트 색상이 아주 근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슉. 네. 안에 시트 색상이 또 레드, 와인 색깔 나는 그런 시트인데요. 너무 고급스럽게 보이고 바닥에도 네, 깔맞춤 한 것처럼 네, 이렇게 바닥에도 코일 매트가 네. 같은 색상의 계열로 이렇게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 들어가면은 공간도 되게 넓어요. 넓고 되게 안정감이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멋진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촬영 상태랑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쪽에 들어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오, 진짜 조용해요. 시동을 켰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조용하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82,285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하이패스 기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셔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매뉴얼은 있지만 다른 거는 안 되고 이제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에어컨 포르토 에어컨으로 네 이렇게 바람이 네 이렇게 뭐 뜨거운 바람 아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이렇게 다 온도 조절하면 완벽하게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기어봉 너무 귀엽죠. 기어봉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작은 콘솔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컵홀더 그리고 여기 큰 콘솔 박스 네,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사용감은 별로 없고요. 여기 트립 버튼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여기 모드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관리 상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일단 시트 색깔이 너무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지금 엔진룸 보고 있는데 1008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연비 좋고요. 지금 미세누유나 누유가 아예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연료만 넣고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받고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우주선 같은 외관이랑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지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좋은 차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실매물, 실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